This hand was an absolute disaster. Chino, I believe, three bets Guillaume, and I'm in the big blind with ace-jack off. I decide to go in for the four bet. So my first most amateur online poker move is I don't really know how much chips I have, so I'm sitting there counting my chips. So I should have known that before. And then once I counted my chips, I counted out my raise that I wanted, but I was so used to green chips being 25K denominations or $25 denominations that I thought I raised half the size that I did. So I basically raised way too big. I risked way too much money. I slid the money out there, or the chips out there. I realized I got the wrong number, but then I tried to act really cool and pretended like that's the actual size I wanted. And then he asked for a count of my whole stack. And then that's when things went really wrong. I was pretty nervous. It sounded like he was going to go all in. And he threw this, the pink rupee in there and said all in. And that was kind of that was a pretty embarrassing moment, but yeah, it was a pretty amateur mistake. I counted the chips incorrectly. I don't actually hate my four bet. It might have been a little too loose, but for the most part, I don't really hate that. If I had to take one thing back is I wish I was more prepared for the chips, and moving forward, I'm gonna make sure I get this one right. 보트에서 나인텐 없으셔서 컷오프에서 써니 형이 레이즈한 거를 제가 이제 보트에서 인포지션이고, 그래서 뒤에 스몰 빅 블라인드는 무조건 거의 뭐 콜, 뭐 스퀴즈 나올 확률도 있는데 콜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해서 그냥 콜했고요. 3뱃도 생각은 했었는데 너무 이렇게 컷오프 버튼 이런 데서 공격하면 조금 너무 이런 게 또 역으로 또 티가 날 것 같아서 그냥 콜로 플랍 봤는데 운 좋게 트립스가 맞고 플랍에 이제 제가 버튼에서 친 거는 또 버튼 포지션이다 보니까 별로 강력하지 않은 핸드로 버튼에서 스틸을 또 많이들 하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또 뱃을 했고 턴에 이제 턴까지 제가 뱃을 하면은 이제 스펑키 형이 콜을 했는데 턴까지 뱃을 하면 또 제 핸드가 너무 튼인 게 적나라하게 좀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 트랩을 주듯이 체크백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팟을 이겼습니다. 스펑키 형한테 이제 블러프를 할 여지를 준 거죠, 일부러. 아, 리버 콜은 리레이즈 밸류가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일부러 블러핑을 유도한 체크백을 턴했기 때문에 리레이즈 자체가 뭐 의미가 좀 없다고 해야 되나? 밸류가 별로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제가 강력한 핸들 확률이 훨씬 높지만 어차피 10이 없는 다른 핸들로는 어차피 저를 이기지 못한 핸드가 콜할 확률이 거의 없고 뭐 막말로 키커가 낮은 막 10 완전 정크 이런 게 물론 빅블라인드에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보기엔 뱃사이징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밸류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안전하고 요즘 트렌드가 조금 이런 상황에서 굳이 뭐 뽑아낼 밸류가 많지 않은데 억지로 레이즈를 하는 것보다 그냥 쇼다운 가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그냥 저도 그냥 그게 맞겠습니다. Ace 5 수리즈로 언더드건에서 무조건 플레이를 하는데 세븐핸드에서 거의 폴드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 정말 뭐 계속 뭐 이렇게 카드가 엮이거나 아니면 내가 좀 의도적으로 출전을 안 하고 싶어서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뭐 98-9%는 플레이를 하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Ace 5 수리시면 95%는 레이스를 하고 출전하는데 또 이제 뭐 늘 똑같은 패턴을 하는 것보다는 또 이제 변화를 조금씩 주고 싶어가지고 프리플랍에 오픈을 하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내가 여기에 넣는 핸드 레인지 자체가 파켓 10s, 파켓 9s, 파켓 잭스 이런 핸드도 요거랑 에이스 5 수리 같은 핸드랑 비슷하게 한 5% 정도는 림프를 하는데 가끔씩 똑같은 패턴으로 오픈을 하다가 림프를 하는 핸드 레인지 자체를 같은 핸드로 넣어주면 의외로 상대편이 그 상황을 잘 예측을 못해가지고 빅팟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우선 보기에는 이게 스택 대비해서 림프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그 밸런스를 조금씩 맞춰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한 5% 정도? 파켓 9s, 파켓 10s, 파켓 잭스, 심지어는 파켓 퀸즈도 림프하고 상대편이 오픈했을 때 림프 레이스가 아니라 그냥 콜로 아니면 림프하면 그 자체로 림프팟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그게 의외로 파켓 퀸즈 같은 경우에도 언더드건에서 림프해서 그런 식으로 플레이한다고 예상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드에 뭐 퀸 하이로 맞으면서 상대편이 뭐 셋이 맞거나 미들 셋이나 바텀 셋이 맞았을 때 의외로 크게 내가 탑 페어로
플레이하는 것처럼 플레이해서 큰 팟을 먹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적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줄 수 있으니까 너무 자주는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는 에이스 5 수딧 뭐 파켓 퀸스 파켓 잭스 파켓 텐스 이런 걸로 림프 하는 거 한 5%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뭐 변화를 주고 싶어가지고 재미도 있고 4-way 액션에서 내가 림프하는 핸드에서 내가 림프하고 에이스 잭 나인 투 다이아몬드 보드에서 림프하고 배팅을 하고 나갔는데 켈빈이 콜했다 다 죽고 해적 판에 팔 아 팔이 안 좋아 켈빈 스트레이트로도 퀸텐도 레인지에 들어가고 리버 6 켈빈이 여기서 블루 배팅 나올 수 있는 핸드는 스트레이트도 있을 수 있고 투페어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핸드는 플랍 투페어도 나오고 턴 투페어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잭 나인, 에이 나인, 에이 잭 스트레이트 나올 수 있고 리버 6 바뀐 거 없고 어? 배팅을 하네? 아 이길 게 없네 이길 거라고는 킹 퀸이랑 플러시도 왜 내 레인지 자체를 켈빈이 충분히 에이스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배팅하는 거 보면 이런 블러핑은 켈빈이 뭐 안 하겠지 이길 게 없네 골드 근데 이제 그게 반반이지 이게 그런 킹 퀸이나 내가 이야기했잖아 킹 퀸이나 플러시 드로 미스한 거 아니면 스트레이트나 투 페어 나올 수 있는 확률로 따지는데 여기서 상황으로 따지면 플러시 드로가 아닌 핸드로는 킹 퀸밖에 이길 게 없고 켈빈이 분명히 세컨 페어로는 리버에 배팅 안 했을 거고 에이스에 여기서 미니멈 켈빈이 배팅할 수 있는 건 에이스 퀸, 에이스 킹, 투 페어 거기 콤보 투 페어가 너무 많네 에이스 플랍에 에이스 잭이 나올 수도 있고 에이스 나인, 잭 나인, 잭 에이, 에이스 에이, 나인 에이 수많은 콤보 투페어가 있고 스트레이트 나올 수 있고 퀸 텐 내가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스트레이트 로로는 킹 퀸밖에 없고 플러시 드로우밖에 없는데 그러면 반반 이게 블럽 아니면 내가 지는 카드 반반으로 나눴을 때 너무 많은 내가 질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이 나오네 콤보 투페어부터 해서 이건 뭐 같은 상황이라면 폴드 하는 게 맞네. 옛날에는 제가 UTG에서 사실 빅브린 줄 알고 가만히 있다가 예, 빅브린 줄 알고 가만히 있다가 핸드를 보고 언더더건에서 레이즈 했고 이제 스몰 블라인드 진호 형이랑 빅블라인드 써니 형이 콜했는데 플랍이 이제 넛 플러시도가 됐어요. 이제 제일 인포지션이고 원래 일반적으로는 배팅하는 게 스탠다드인데 약간 뭐 약간 하이스택스에서 조금 오래전부터 그랬지만 어쨌든 너 플러시로 가지고 일부러 쬐고 뒷포지션에서 채고 다는 경우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일부러 조금 약간 그렇게 했고 턴에는 텐이 뜨면서 뭐 진호 형은 그냥 뭐 팟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고 써니 형이 배팅을 할까 하다가 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액션 때문에 또 책을 줄까 하다가 그걸 또 역으로 생각해서 그 액션 때문에 더 일부러 딜레이 칩에서 그냥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리버에 이제 3페어가 되고 리버는 이제 제가 써니 형 입장에서는 블러프 캐치가 완전히 되는 상황이라 콜라울 확률도 너무 높고 제가 쇼다운 상황에서 이길 것들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리버에 택배를 했어요. 근데 뭐 탑페어 맞은, 턴에 탑페어 맞은 핸드 나와가지고 턴에 탑페어 맞아서 배팅하려다가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티나게 그런 것 같은데 난 그걸 역으로 생각했는데 그걸 그냥 탑표 맞아서 꾸며다가 잠깐 넣어더라고 그게 좀 그러니까 최근에 한 거 아니고 되게 오래됐어요 그건 좀 오래된 거고 뭐 그렇게 쓰기도 섞어 쓰는데 제가 좀 공격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그걸 역으로 이제 조금 이용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뭐 플랍에 배테스도 어차피 써니 형이 거시샷이라 콜하고 뭐 턴에도 콜했을 거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제가 스몰 파스 사이즈를 좀 작게 해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차피 써니 형 플랍에 안 죽어 너 플러시 드로우를 상대방 입장에서 조금 고려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약간 위장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플러시 오버 플러시가 나오더라도 이제 낮은 플러시들이 어쨌든 상대 핸드 레인지에 너 플러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짙게 핸드 레인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뭐 예를 들어 우리는 페이를 안 해준다거나 아니면 팟 사이즈를 조절해서 적당히 페이를 해주려고 할 텐데 약간 이제 플랍의 책배감으로서 그 핸드 레인지를 좀 지어가지고 페이를 많이 오히려 더 역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거고 예. 그런 이거는 근데 좀 오래된 거라 뭐 딱히 요즘 트렌드라고 하긴 그렇고 제가 성향이 조금 어그레시브해서 일부러 그걸 그냥 역이용하려고 했던 예, 그런 부분이 림프 요즘 스몰빅일 때 파켓 핸드로도 여기서 림프를 했지만 굉장히 많은 핸드로 밸런싱을 맞추기 위해서
림프를 많이 하고 림프 했을 때 스몰 블라인드에서의 장점 중에 하나가 예측 가능한 핸드 레인지가 엄청 넓어지니까 상황에 따라서 보드에 상관없이 거의 상대편이 약간 좀 정직한 플레이어일 때 플랍에 배팅을 하면은 팟을 거의 먹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런 것들도 예를 들면 에이스 썸띵으로 림프를 할 수 있을 거고 뭐 킹 세븐, 마담 쓰리 업슛 뭐 이런 핸드 다 림프에서 상대편이 뭐 레이스가 없다면 플레이 할 수 있는 핸드니까 스몰빅에서 요즘 뭐 빅브라인드에서 굉장히 우주하게 코라는 레인지가 넓은 것처럼 스몰빅이 남았을 때 림프에서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어떤 변칙적인 것들도 자기가 포스트 플랍에서 그 자기의 레인지 자체를 굉장히 넓혀주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잘 활용하면 예를 들어 스몰에서 림프를 해서 자기 레인지 자체가 넓으니까 보드에 상관없이 배팅을 해서 그걸 너무 난발하면 상대편이 그 스타일을 이제 파악을 하겠지만 그걸 적절히 활용을 하면 보드하고는 상관없이 팟을 스틸을 할 수 있는 찬스가 많이 있지. 형이 버튼에서 오픈 기어미 콜 킹 4 오케이 콜이지? 플랍 에이스 투 스트리 뭐 상당히 괜찮은 플랍이지 뭐, 킹 하이도 있고 이제 스트레이트 주어도 있으니까 체크 형이 배타네 콜 이 상황에서 내가 레이스 할 필요는 없지? 왜냐면 형이 블러프하면은 내가 킹 하이로든 킹 하이도 상당히 쇼다운 밸류가 있으니까 콜이지 턴 오 좋아 5 클럽이네 체크지? 오 형이 이제 배팅이 나오네 수상한데? 형이 뭐가 있지? 또 내가 또 킹 오 클럽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여기서 그냥 체크 홀이 레이스 하고 싶긴 한데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형이 좀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콜을 하자 콜하고 이제 뭐 애니 리버 내가 콜하는 거지 뭐 형 사이즈인 거 봐서 그렇게 생각하지 어? 형이 갑자기 많은 칩을 셔플하고 있네 지금 얼마나 배탈한 거지? 아 이상하지 또 올 배트가 나오면은 그래도 당일 콜이지만 좀 안 좋은 상태인데 상당히 사이즈 뭐 배틀한 뭐 스냅 콜이지 뭐 줄인데 어디가 잭 6 코약이었구나 아 뭐 스펑키 형 뭐 괜찮은 플레이 근데 리버에선 그만큼 크게 안 할 것 같아 그것도 킹사 원래 헤즈업에선 좀 더 괜찮은데 3웨이에도 들어가면 좀 그렇죠 근데 뭐 버튼하고 스몰 블라인드 레인지 생각해서 그것도 이제 빅 블라인드면 이제 별로 그 MT도 다 있고 있으니까 플랍 보는 게 그 스탠다드한 것 같아요. 그리고 플랍에서는 굿 플랍이죠. 뭐 킹 하이도 있고 이제 윌저도 있으니까 그걸 체크 레이저 할 그게 네, 지금 중요한 건 제가 형이 뭐 별로 뭐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죠. 그것도 여기서 또 레이즈 나오면 제가 이제 사실 제가 뭐 세트 이태해져가지고 레이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주 그 레이즈 하는 것보다 그냥 콜 해가지고 이제 리버를 보고 이제 거기서 이제 판단하는 게 더 나아요. 거기서 또 제가 또 내가 또 엉뚱하게 또 리드 나오면 그게 좀 더 또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또 레인지도 이제 또 와이드 하니까 또 플러셔도 두 개 미스했으니까 이제 형이 이제 그 블러프할 찬스를 줘야죠. 왜냐면 홀드면서 그 핸드 만들기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것도 시청자들이 많이 볼 때 이제 그런 저도 그런 생각 갈 수도 있는데 아 뭐 여기서 플러셔도 미스인데 내가 뭐 아 여기서 블러프 할 뭐 페이크 블러프 근데 사람은 원래 그렇게 안 해요. 그 진짜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플러셔가 있었으면은 플러셔 미스하면 거기서 리드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 그냥 자기 뭐 위켄드 같은 거 뭐 체크홀에서 이제 그 레인지를 프로텍트 하는 게 좀 더 나은 거. 너무 컴플리케이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스트릿 바이 스트릿으로 이제 그냥 애널라이즈 하면 돼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보면은 프리플랍은 뭐
스탠더로 하죠. 이제 뭐 버튼 오픈하고 스몰 브라인 콜에서 이제 빅 브라인 이제 그냥 아즈가 좋으니까 NT도 있고 하니까 콜이고 이제 다음 넥스트 스트리트 플랍이잖아요. 에이스 3 두스 킹 아이도 있고 윌즈도 있고 콜해야죠. 그럼 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상황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행하면은 don't overthink 쉽게 그냥 베이직하게 이제 생각하면 네, 그 이 상황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exploitive lead가 있으면은 그 regular들이랑 많이 핸들을 치고 어느 정도 다이내믹이 생기고 하면은 이제 뭐 레이즈나 주던지 그러면 괜찮은데 지금 사실 또 형이랑 친하지만 근데 지금 같이 플레이한 지 지금 처음이에요. 자주 뭐 핸드 은연하곤 하지만 그래서 제가 형 스타일 대해서 좀 알지만 그래도 우린 히스토리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펀더멘털하게 스트롱하고 좀 옵티멀한 스트레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레인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온 레인지를 생각하는 거. 왜냐면 또 다른 사람 레인지 생각하면 그 어썸션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이거 하면 저렇게 생각할 건데 또 저렇게 생각하면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그런 게싱 게임이 되면은 더 많은 미스테이크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저도 익스플로이티브 플레이어인데 이제 처음 사람이랑 했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핸들을 이제 많이 하고 이제 쇼다운 핸드 좀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해가지고 이제 익스플로이티브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직 초반이라 가지고 잘 모르는 상태라 가지고 이제 케어풀하게 이제 물론 뭐 레이즈나 해가지고 그게 좀 더 better play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좀 더 safe하고 근데 좀 더 better place 있지만 근데 그게 좀 더 큰 mistake 수도 있어요. 뭐 내가 형이 무슨 aces나 뭐 세트나 투표로 있었으면은 당연히 리스해야죠. 콜드면서 그런 핸드 만들기 원래 힘들어요. 그 자기 핸드가 만들어졌다 해가지고 그 밸류 받을 생각보다는 뭐 생각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 그것도 중요해요. 이 사람을 블러프할 give them a chance to bluff. 네, 좀 그렇게 생각했었죠.